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아주 만끽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과 그리고 특별히 산타와 함께하는 엑스마스 디스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곳일 것 같아요. 바로 캐런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캐널시티에 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 캐널시티에 온 이유는요, 이곳에서 현재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과 엑스마스 디스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같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이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캐널시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우선 캐널시티로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웅장한 일루미네이션 모습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것을 히카리노 카베, 즉 빛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의 나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일루미네이션입니다. 그 모습이 꽤나 예쁘거든요.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즐겨보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장소는 아마도 꽤나 익숙하신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캐널시티에 오게 되면 분수쇼 내지는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스테이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루미네이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곳을 앞서 말씀드렸던 히카리노 카베, 즉 빛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스테이지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가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수쇼입니다. 그 모습이 꽤나 예쁜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분수쇼의 모습을 즐기셨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곳이 바로 앞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빛의 벽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산타가 디스코와 함께 공연을 준비합니다. 바로 캐널시티 엑스마스 디스코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보셨던 약 7분간의 엑스마스 디스코는요, 사실 매년 동일한 레퍼토리로 진행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매년 이 모습을 보는데, 매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새롭지는 않지만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행사라서 꽤나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반대편을 관통해서 이곳 캐널시티를 나가려고 합니다. 가는 도중도중에 또 일루미네이션 장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캐널시티에서 진행된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디스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